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에크람의 윈드밀러 프리앰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윈드밀러 프리앰프는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더 후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피트 타운젠드가 세츄레이션 도구로 사용했던 그램피언 리버브레이션 유닛 타입 636을 완벽하게 복합한 이펙트 페달입니다. 에크람은 컨디션이 좋은 60년대 오리지널 유닛을 찾아 이를 참고하여 정확한 복각 제품을 완성했다라고 하네요. 윈드밀러는 입력 임피던스가 낮아 연결하는 시그널 소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라고 하고요. 기타에 바로 연결하면 유니크한 사운드의 프리앰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버퍼 뒤에 놓으면 로우 컷 및 하이 컷 컨트롤로 더욱 투명하고 선형적인 부스트 사운드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윈드밀러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베이스 플레이어, 키보디스트들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보면 이펙터 중에 노브를 조작하면 사운드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이펙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되려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물려서 이 노브를 확확 돌리면서 이렇게 변화가 큰 이펙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실 때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어떤 성향의 이 페달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부스트, 프리앰프, 뭐 드라이브, 뭐 디스토션까지 하나로 노브로 조작을 하면서 쓰는 페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프리앰프 하나를 제대로 판 그런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연결되는 악기의 시그널 부스트를 설정합니다. 오버로드 라이트, 플레이어의 연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점등됩니다. 로우 컷, 매우 미세하게 반응하는 로우 컷입니다. 일반적인 페달이나 앰프에서 볼 수 있는 EQ처럼 다이나믹한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하이 컷,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역시나 기대가 되고요.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리버 빼고요. 이 에크람의 특징은 밟는 순간 분위기가 네. 바뀐다는 거죠. 사운드가 어떻게 변할지. 어이구.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네. 그 투명해진다라고 네. 표현했죠. 그 네. 선형적이다라고 네. 표현했는데 이게 얘네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뭐하다 뭐뭐하다 이게 투명해진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력이 되게 객관적이라는 말보다는 좀 추상적인 그쵸,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이걸 켰을 때 뭐 네. 하이의 프리퀀시가 어느 영역이 어떻게 부스트되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뭐 뭐 하이 때가 더 시원하게 뭐 들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며 뭐 로우에서 뭐 몇 킬로 때가 뭐 부스트되어서 뭐 기타와 앰프의 뭐 공진을 더 뭐 느낄 수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쵸, 그쵸. 뭐 그냥 툭 던져놨잖아요. 그쵸, 그쵸. 따뜻하다라는. 네. 근데 이 이펙터 회사는 진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치자마자 기타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달라지고 앰프가 감정적으로 달라지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번 촬영 때도 이제 했었지만 네.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다. 저는 이거 안 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은총 씨가 연주하는 동안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 라이트가 점등이 네. 되고 있습니다. 세게 쳤을 때는 확 들어오고요. 그죠. 천천히 칠 때는 천천히 밝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자, 이 상태에서 게인을 좀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좋은 프리를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그 프리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장비적인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감성적으로도 충분히 충족됐지만 아 이거는 이런
이런 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사운드가 나겠다. 약간 좀 이런 표현인데 모르겠어요. 얘네들의 첫 번째 그 저희가 했던 그 우먼, 네. 우먼 톤 맞아요. 맞죠? 우먼 톤을 시작으로 표현 자체도 굉장히 어떤 시대를 표현하고 감정적인 걸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표현해서 그 상황을 복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박혀서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이게 되게 음악적인 이펙터라고 느껴지고 이 피터 타운센트가 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피터 타운센트가 에릭 클립튼을 굉장히 질투했었잖아요. 근데 하필 또 에릭 클립튼 모델과 맞아요. 피터 타운센트 모델 나왔는데 피터 타운센트 이 할아버지가 그 당시 때는 에릭 클립튼을 되게 동경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지만 결국에는 레전드가 되고 네. 정말 기타 잘 치신 지금 너무 멋진 요 뭐 그리고 그 첫 번 그 첫 번째 그 그 가세 그 모델명이 기억 안 나요. 그 깁슨에서 피터 타운센트를 위해서 레스포를 정말 죽이는 걸 만들 그 인터뷰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손으로 치는데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진짜. 그 팔 이렇게 막 돌리던 양반이 이제 전기하게 치니까 하니까 막 그런 느낌도 있고 와 이게 지금 자 이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물론 여러분 볼륨 차이도 있죠. 맞습니다. 얼마 근데 볼륨 차이를 만약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들어도 이거는 맞아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EQ 노브를 제가 계속 돌려볼 테니 연주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려보는 방식으로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을 조금 낮추고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EQ들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다라는 말은 좀 공감이 되지만 충분히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지면서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다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지금 치면서 네? 요 정도 사운드가 어떨까지 네. 이게 기타가 지금 추억 뭐 안 떠오르세요? 어떤 추억이? 광주 광주에서 떠오르잖아요. 저는 지금 이 기타가 갑자기 69년 오리지널 스트렛이 된 느낌이에요. 그 그리고 어떤 그 오리지널 팬더 네. 앰프에서 그때 우리가 몸으로 때려 박았던 그 느낌. 갑자기 이게 열리는 게 이게 미들이 굉장히 두툼해지는데 일반적인 페달에서 두툼해지는 느낌이랑 굉장히 다르다. 그죠?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뭐 열려 있는데 두툼해지는 느낌이라서 진짜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에서 리얼 빈티지 앰프와 기타를 만났을 때 감동. 거기서 불필요한 노이즈들을 싹 걷어낸 듯한 그런 느낌의 멋진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 아, 그
그리고 말씀드릴 게 네? 그때 도대체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그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저희가 약간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사장님도 장사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광주의 문기타라고 네, 문 사장님께서 네. 운영하시는 근데 그 사장님이 제가 보니까 뭐 판매는 딱히 뜻이 없으신 것 같고 수집에 리페어 좋아하시고 리페어하고 그 돈으로 아니면 혹은 뭐뭐 네. 뭐 다른 걸 팔아서 네. 자꾸 본인의 악기를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뭐 실제로 사고 싶다는 좀 마음이 들어서 뭐 이거 보면서 이거 파시나요? 뭐 제가 사도 되나 그러니까 진짜 사장님이 안 판다고 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팔고 싶으면 연락 드리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시고 하여튼 문기타가 생각이 나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잠깐 꺼볼게요. 끈 상태에서 시계주 자, 여러분 네. 지금 그냥 시계주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네. 들어보세요. 다른 이펙터로 만들어보죠. 그러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기를 하셔서 네. 초반에 시계제 톤 다시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는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그 오랜만에 보드에 얘네들 구성을 어떻게 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와 다 갖고 싶다. 여기 회사 브랜드 이펙터를 다 갖고 싶다라고 든 이 페달이 정말 오랜만이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고 여튼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평은요. 시대를 초월하는 사운드 이렇게 드릴게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프리다운 프리. 이 프리앰프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져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맞추고 싶은 연주자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준 씨가 중간에 말을 잠깐 아끼셨는데 얘기를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하는 멘트들 네.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는 이것도 이제 올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빈티지하게만 간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외면받기 나름이죠. 특히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션맨들이 쓰는 톤들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약간 매뉴얼처럼 일관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물론 요즘 많이 좀 변했긴 네.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세션의 영역이라는 게 장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있지만 발라드 가수라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장르가 발라드라는 네.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장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딱 쓰여지는 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게 있어요. 네. 그 안에서 물론 자신만의 개성을 조금씩 표현하지만 결국 그 톤이 그 톤이고 그 주법이 그 주법인 거를 해야 돼요. 마치 이런 뭐 이런 거죠. 뭐 다른 장르도 또 뭐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뭐 펑크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야 뭐 걔네들 기타 쓰는 것도 다르고 앰프 쓰는 것도 다르고 해. 하지만 그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기타 쫙 내려매가지고 파워코드 빵빵빵빵 치면서 그 가는 그 정서가 깨지면 그 펑크 느낌이 좀 안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르별로 그 색이 뚜렷한 게 있는데 얘는 이 아까 그 클린톤에서 그 나오는 그 소리가 이미 뭐 누구나 좋아할 소리인데 근데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빈티지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건 뭐냐면
레이 이 소리가 레이어돼 있는 네? 이 느낌들이 그 어떤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뭐 저희가 초창기 때 이제 버즈비 이펙터 타임즈 초창기 때 이제 그런 페달이 많이 나왔는데 네? 너무 미들에 집중돼서 그 미들과 컴프레싱이 좀 된 그 프로세스를 가진 페달들이 많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는 힘 있고 다 뚫고 맞아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극적이고 입자가 너무 꽉 차 있었던 페달이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듣고 시원하다니까 우와 우와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헤드룸이 더 확보되고 더 공간감이 열려 있는 페달들이 좀 더 훨씬 더 좋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네. 받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냐? 오리지널 클론과 1대1 매칭해서 대결했던 우리 클론 대전 때도 네. 우리가 확실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리지널의 왜 사람들이 미치나 그 오리지널에서 밖에 나지 않는 그 확보되는 그 엄청난 헤드룸.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광주의 문사장님 문기타에 갔을 때 느꼈던 힘이 있는데 왜 얘는 귀가 아프지 않지? 이게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그 쓸데없이 얘를 그 빵빵하게 부피를 늘려놓은 소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기 1부터 100까지 배음이 다 돼 있는데 네. 어떤 부분에 특성마다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아주 연기처럼 그래도 꽉 차 있는 거예요. 무슨 모래 돌멩이 꽉꽉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지면 흩어지지만 그 연기가 다시 돌고 이렇게 공간이 채우는 것처럼 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타에서 처음으로 가는 이 페달 순서 조합. 가장 1번에 얘를 두셨을 때 뒤에 돌아오는 페달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리가 날 것이고 빈티지한 성향부터 아주 깔끔한 소리까지 다 되고 이거는 그리고 오히려 너무 모던을 지향한다 하시더라도 결국 기타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이 빈티지한 느낌이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연결이 되고 계승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빈티지한 거에 속해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은총 씨한테 극찬을 받은 에크람. 아 진짜 좋네요. 이 윈드밀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목말라 했던 연주자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